여자 화장실에 여성 복장을 하고 들어간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평소에도 여성 차림으로 다녀 남자 화장실에는 갈 수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사건은 조사가 진행 중인데 성소수자들의 경우엔 공중 화장실을 이용하는데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정반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얼마 전 경기 고양시 한 상가에서 화장실을 이용하려던 여성의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치마를 입고 화장실에 들어간 사람이 아무래도 남자 같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출동한 경찰은 상가 내부를 수색해 인상착의가 일치하는 사람을 검거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30대 A씨는 치마를 입고 가발을 쓴 채 여자 화장실에 출입했습니다. 성범죄를 의심한 경찰이 휴대전화와 화장실 등을 확인했는데 특별한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A씨는 평소 여성 복장을 입고 다닌다고 털어놨고 그의 주변인들도 같은 진술을 했습니다. A씨는 여성 차림으로 남자 화장실을 이용할 수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우리 사회엔 외모나 성적 정체성 등의 문제로 남녀 화장실 어디에도 쉽게 드나들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성 화장실을 사용하자니 남자같이 생겼다고 신고를 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고 남자 화장실을 사용하자니 또 여자같이 생겼다고 성추행을 하거나 또 실제로 성폭행까지도 외부에 나오면 물도 잘 마시지 못하고 최근 법원은 트랜스젠더 여성이 여자 화장실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한 행위가 성적 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이라고 판결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미국 등에서 일찌감치 도입한 성중립 화장실이 대안으로 꼽히지만 국내에선 아직 갈 길이 멉니다. 민주노총은 최근 공공운수노조 건물 3개 층에 혼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성중립 화장실을 설치했습니다. 모두를 위한 화장실은 기존의 성별 분리된 화장실에서 배제되는 사람 없이 만들어진 화장실입니다. 안전에 대한 위협이나 그런 것도 없고 불편함도 없이 저는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대학을 제외하고는 기업이나 공공기관 등에선 도입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SBS 정반석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현우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